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가는 걸 서글퍼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죄다. 죽게 말하니죠.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늙어 면역력을 잃고 나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뭐 죽음 자체도 공포의 대상이지만 늙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참 참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늙는 현상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뭐 지렁이와 뭐 개구리, 뭐 굼벵이도 뭐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성형 수술을 하죠. 주름살을 제거하고 검버섯을 지우며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늙는 과정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지식이기도 하죠. 생로병사의 고리는 죽음이 필수적인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곧 천국의 입성임을 철석같이 믿는 크리스천에게도 늙는 것은 슬픈 일이죠. 젊고 팽팽했던 얼굴이 축 늘어지고 잔주름이 패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 서글프기도 하죠. 제 나이도 60대 중반인데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굵은 주름과 잔주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얼굴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던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두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분은 잠시고 저는 늙어가고 낡아지는 현상에 대해 그렇게 별다른 감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늙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여정으로 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는 크리스천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낡아지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며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으면서 몸이 커집니다. 갑갑류도 변태의 과정을 거치며 성숙한 개체가 되죠. 그래서 몸이 커진다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몸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몸이 비좁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즉시 본능적으로 다른 몸으로 바꾸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에너지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서서히 바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바꾸는 행위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할 리가 없겠죠.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새롭고 멋진 몸을 입고 있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1절 4절이에요. 당신이 육체의 몸을 벗으면 허무로 돌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몸이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할 일도 기뻐할 일이 아닌가요? 영원한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슬퍼하고 낙심하겠어요? 그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당신의 가슴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뭐 사실 그게 생생하게 믿어지지 않아 늙는 게 싫고 죽음이 다가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현상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천국의 소망은 지식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죠.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늙어가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현상을 보고 낙심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란 바로 마음의 상태죠.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즉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거처는 바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일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루치만큼 지옥에 가까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당혹스럽겠지만 이는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렇게 낙심하기엔 이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지금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아니라 아직 이 땅에서 기회가 남아있는 행운하죠. 즉 마음을 새롭게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위에 말씀대로 돈을 쫓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습관을 들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죠.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의를 반복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몸이 낡아지고 병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깨어 항상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혹독하게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몸이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을 보아도 슬퍼하지 않고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그런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